자, 이제 테마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 네네. 요즘에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를 안 보러 간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내가 항상 장르라는 게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요즘에 이제 그 스트레스 풀이용 장르도 있고 뭐 다양하겠는데,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영화? 저는 다양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로맨스 이런 거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로맨스 좋아해요. 로맨틱 코미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로맨틱 코미디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그냥 달달한 로맨스로 좋아하세요? 아니요, 슬픈 거, 우는 거. 우는 거, 예, 감정 폭발하는 거. 저 헬로 고스트 보고 펑펑 울었어요. 예, 저는 이제 영화 볼때 굉장히 좀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슬픈 영화를 보면 또 많이 울기도 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약간 그 심리 같은 거 혹은 뭐 반전이라든지 범죄 관련된 그렇죠, 뭐 추리라든지 이런 쪽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추격자. 것도 좋고 감성적인 것도 좋은데 네네. 한쪽으로 극대화된 게 좋아요. 극단으로 가는 거. 아, 극단으로 가는 거. 저는 좋아하는 게 일단은 스토리 없는 거 좋아해요. 그냥 생각 없이 보는데 와 재밌다. 아, 그런 게뭐 거의 로맨틱 코미디가 좀 비슷할 수 있죠. 어벤져스 뭐 어벤져스. 어벤져스라든지 네. 뭐 이렇게 어벤져스 아이언맨. 팬한테 좀 욕먹을 수 있는데요, 이거 아, 생각해보면.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네. 풍부한데,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쵸, 어벤져스도 마지막에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는 있죠. 네. 영화 어쨌든,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 그러니까 장르라는 걸 얘기 아, 드리려고 하니까. 장르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 주식도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시장이 좋아하는 장르. 그러니까 어느 해는 정말 어떤 장르가 잘 나가고, 좀비물이 한동안 또 좀비물이 잘 나갔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그 장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장르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공유경제 관련주를 가지고 왔어요. 공유경제 이 시간 통해서 몇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내 소유가 아니라 빌려 쓴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빌려서 쓰면 되는 거예요. 비싼 것들, 뭐 예를 들면 시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그렇죠. 시계가 비싼 거는 뭐 몇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 이제 빌려 쓸수 있는 거죠. 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렌탈 관련된 서비스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이제 숙박 플랫폼, 승차 공유 플랫폼,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정말 엄청나게 봤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역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공유 플랫폼이 다시 폭발적인 살아남겠죠. 기저효과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요즘에 보면 그 공유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공유 주방이 또 많이 활성화됐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시면 내가 뭐 창업을 해야 돼. 음식점을 차려야 돼. 근데 주방 설비를 구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주방은 공유하고 가게는 내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하거나 뭐 오피스, 사무실도 이제 같이 쓰고요. 그 교통 경제, 어떻게 보면 카풀, 네, 이런 게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내 렌탈 상품 같은 경우도 범위가 많이 확대됐어요. 옛날에 렌탈이라고 하면 뭐 정수기 뭐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났지만 최근에는 뭐 반려용 용품, 뭐 비데, 뭐 의류 건조기, 뭐 이런 것들, 뭐 매트리스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독 경제 시장이 활성화가 될것 같기 때문에 렌탈 업체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쿠코홀딩스, 그 다음에 SK네트웍스 이런 업체들이 공유 관련된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이 가지고 이제 계절 테마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공유인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결국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12개월 할부랑 네. 공유랑 차이를 아, 모르겠어요. 그렇죠. 가격 계산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시간이 많이 없는. 전달 탐사 관련주 갖고 왔어요. 네, 달 탐사 관련주.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꿈이 있었어요. 한번 약간 정도. 머스크랑도 관계 있네요. 네, 근데 머스크랑 저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분이 훌륭한 분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네네. 그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연합체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우주 탐사가 기대감이 있는데, 달 탐사뿐만 아니라 화성이라든지 예전에 그 영화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 뭐 화성을 키운다, 뭐 달을 키운다 이런 네, 얘기들이 그죠, 나오고 그죠. 있는데, 그달 관련된 종목들, 우주 관련된 종목들은 저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은 좀 편안해지면 또다시 꿈을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어. 내가 볼땐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굉장히 생계 중심이야. 근데 제가 막볼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요. 결국은 다시 또 편안함을 느껴요. 또 언제 그러냐는 뜻이. 그때 다시 바라보는 게 저는 이제 새로운 미래라고 보는데, 그 우주 관련된 종목이 인텔리안테크라든지, 그다음에 AP 위성, 맞아요. 그다음에 개별주 중에서. 잘 갔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 시스템이 인수했는데 아직까지 두 갈 많이 받고 있지 않은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도 좀잘 봐야 되는 게,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미래 투자한다 할때 저는 세트레가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AP 위성이나 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조금 아직 연결이 크지 않는데 세트라가이는 최대주주가 하나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저는 적금하듯이 만약 세트라가이 지분한다.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대형주는 어때요? 한국항공우주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그것도 정말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폭에 대한 기대 폭에 대한 게 이게 결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러다 다섯 배 수익 났을 때. 개별주가 좀 세긴 하니까. 예. 네, 그 이제 내가 딱 투자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누적 딱 돼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 딱 100% 될 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달 돈을 사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 얼만큼 살지 모르겠지만 내 계좌 50%가 딱 그 찍히는 날 던지세요. 매도하세요. 네네. 그런 것도 정말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공유경제랑 달탐사. 네. 조금 새로운 것 같고 왔네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앞으로도 좀 새로운 것들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